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한 며칠간 춥더니 많이 풀렸습니다. 새해 둘째 날이네요. 올한 해는 항상 가정 내 웃음만 가득하시고 복이 다글다글 붙는 그런 만사 형통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2월 말쯤에 분갈이한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월 날씨가 12월보다도 많이 추워질 거예요. 영하권으로 많이 내려갈 텐데 1월 다육이 관리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요거는 고사홍이에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했고요. 고사홍은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좀 잎에 그 색감이 피멍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물이 들었고요. 선물 받은 건데 요거 한번 분갈이를 예쁘게 해봤습니다.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아주 예쁘죠? 고사홍. 그다음에 요거는 창나탈리나입니다. 창 중에서 좀 손등급도 많이 뾰족하고 잎이 좀 길다라죠. 창 나탈리나 멋진 아이. 이것도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쁜 화분에. 네, 창 나탈리나. 그리고 요거는 정약금인데 꽃을 피우고 있네요. 네, 꽃대 아직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라주기보다는 조금 감상을 하고 잘라주겠습니다. 정약금 예쁘죠? 분분에 분갈이를 해줘봤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모스폴덴. 요것도 아주 쬐끄만 콩분에 두 개를 같이 합식을 해봤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얼굴도 장미꽃처럼 화사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모스폴덴. 이렇게 네 가지를 분갈이를 해 줘봤고요. 요새 아이는 곧 시집을 갈 건데요. 여러분께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방울복랑, 복랑이에요. 아주 복이 다글다글 붙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복랑이 아주 예쁘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창 립스틱인데요. 완전 대품이에요. 자구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달고 있어서 자구가 세 개네요. 네, 요거 원래는 제가 키우려고 가져왔었는데 찜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시집을 갈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립스틱 대품. 요거는 야곱세니 금이에요.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야곱세니가 조그만 때는 이렇게 축축 늘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대품이 되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1월도 됐고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다육이 관리하는 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1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보다는 날씨가 많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테고요. 다육이 관리법이 조금 달라요. 그동안에는 1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따스해서 가지고 덜 조심을 하셨을 텐데 1월 달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1월 달은 물 관리에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시긴 주시되 너무 안 주면 안 돼요. 요즘에 겨울에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주시긴 주시되 눈꽃만큼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눈꽃만큼. 말하자면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컵으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한 컵을 다섯 컵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주시고 바로 선풍기로 말려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냉해를 입어서 물음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차가워서 환기를 시켜주기가 가장 힘들어요. 통풍이 힘든데 그래도 한낮에 좀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날 때는요. 한두 시간은 꼭꼭 통풍을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물을 주고 나서 통풍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풍기로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햇빛이 나는 날에는 가끔 거리대나 뭐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깐 햇빛에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대나 아니면 옥상 같은 데서는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옥상에 한낮에 한 두세 시간
놔두는 것도 웃자람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LED 등 있잖아요. 저는 아직 여기 이제 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라서 LED 등을 설치를 안 했는데 LED 등을 거의 장시간 켜놓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4시간 이상 켜둘 경우에는 요 아이들이 뿌리가 건조가 돼서 요 아이들이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LED 등도 조심해서 한 하루에 4시간 이상 켜두시면 안 됩니다. 한 4시간 정도만 밤중에 잘때 켜두셔도 되고요. 낮에는 될수 있으면 간접 햇빛이라도 햇빛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막 1월, 2월에는 물을 완전히 굶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굶기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마를 수가 있어요. 입마른 현상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너무 건조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흙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준 후에는요, 일조량과 통풍 환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냉해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면 간수는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요. 저면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냉해를 잊지 않고 이 아이들이 물음병에 오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서 여러분이 1월에는 다육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씩 주시더라도 일조량과 통풍 환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쁜 아이들 감상 잘 하시고요. 1월에는 더욱더 날씨가 많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10도 이상인 곳, 15도 이상인 곳에 두시고요. 잠시 잠깐 햇볕에 나갔다가, 잊지 마시고 꼭 들여오시고, 1월, 2월에는, 이렇게 1월, 한겨울에는 조금 색이 조금,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색이 조금, 이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고 물음병이 오지 않고 조금 수영이 약간 옷자라더라도, 이 아이들을 예쁘게 가지 않고 싱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려면 물은 최대한 줄이시고 통풍 환기를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데 거의 90% 웃자라지 않는데 조금 웃자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한두 개를 빼고는 아직도 잎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월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분갈이 한 아이들도 보여드렸고요. 공랑이, 네, 립스틱 대품, 네, 이거는 야곱 새니금이고요. 곧 새아이는 시집을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고사홍, 이거는 창나탈리나, 이거는 정약금입니다. 정약금, 이거는 모스폴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 형통하는 그런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